네, 일단 김기선 의원님께서 밝히신 입장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 정당이고 일심동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딴 사람님을 국리하는 사람이 당에 없다. 한국당으로 가셨던 의원들의 헌신과 명예를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 대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뜻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쇼파을 배현진입니다. 원내 대변인입니다.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입장문.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창당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당이 밀실야합이 낳은 선거 악법에 맞선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원유철 대표님을 포함한 20분의 의원들께서는 오직 당을 위한 희생과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원유철 대표님을 비롯한 20분의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비례정당의 길을 걸으며 비례대표 19명 당선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주경 당선자를 비롯한 총 19분의 당선인들께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래한국당 19분의 당선인들은 이미 인재 영입 과정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인재들이십니다. 미래한국당 당선인 여러분의 전문성과 능력은 통합 시에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당원 앞에 선거 후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드린 약속 이외에는 다른 이유와 명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 대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 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뜻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미래통합당은 조건 없이 5월 29일까지 미래한국당과 반드시 통합한다. 하나, 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즉시 준비한다. 2020년 5월 21일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이상입니다. 질문 안 받네. 질문 받으시고. 네. 혹시 뭐 당명이나 당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토론 내용 자체가 총선에 대한 그 내 외부의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투표로서 보여주신 그 함의를 찾아서 나아가야 할지 그 미래를 찾아가는 토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취재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내일 토론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도 꼭 가면 돼.